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오늘부터 농축산물로 확대됐습니다. 전국 전통시장 100곳에서 일주일간 진행되는데요.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도 또 상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문영민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. 서울의 한 전통시장. 보통 같으면 한산한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왜인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. 21일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. 국내 전통시장 100곳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. 구매액이 3만 4천 원이 넘어가면 상품권 만 원을, 6만 7천 원 이상이면 상품권 2만 원이 지급돼 환급률은 최대 30%에 달합니다. 정부가 시장 내 소비 활성화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150억 원을 들여 준비했습니다. 이번 대책에 오랜만에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시장에 올 맛이 난다며 반기는 반응입니다. 두부, 콩나물 이런 거 샀지? 돈도 저렴하고 또 그 상품을 또 사용하잖아, 받은 걸. 그러니까 좋지. 더 찾게 되죠, 아무래도. 한우, 뭐지, 갈비 사러 왔어요. 2만 원이 어디예요? 엄청 싸게 사는 거잖아요. 기분 좋아요.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4월에서 7월 민간 소비는 1분기와 비교해 0.5%포인트 줄어든 상황.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한동안 손님이 없어 한숨만 쉬었던 상인들도 화색입니다. 저희도 상인들도 좋고 소비자들도 아마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. 많이 좋아하세요, 상인들이. 큰 도움이 되죠. 상품권들 드리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해지. 모르는 사람도 이제 와서 살 때게 주면은 좋아해지. 우리는 좀 해기는 귀찮아도. 다만 추석이 다가올수록 상품권 환급을 위한 대기 줄이 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